안녕. 안녕. 오늘도 왔습니다. 몇 시인가요? 1시 40분. 또 짧게 하고 오늘 자야겠어요. 내일 일찍 가야 되니까. 아, 다섯 번째 콘서트가 끝났어요. 아, 힘들어라. 오늘은 쥐가 나왔어요. 콘서트 중에 쥐가 나오냐? 진짜 나온 걸까?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, 여러분. 정신이 없었지만 쥐 때문에 뭐 이것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굉장히 더웠어요. 그리고 솔직히 뭐가 이렇게 무대할 때 원래 아무 생각 없이 무대에 빡 집중을 해야 되는데, 다음 무대는 뭐 어떤 식으로 할까? 어떤 식으로 할까?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뭔가 방해되는 기분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리고 어제랑 같은 옷 입고 나왔죠? 하지만 내일도 같은 옷일까? 모르는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오늘 수로 형이랑 럭키 형 왔는데, 그냥 축구 좋아하는 귀여운 모습만 보시다가 춤추는 모습 보시니까 약간 놀랬을 것 같아요. 놀랬다고 하시고 멋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너무 웃겼어요. 그래서 항상 그래요. 무대 외쪽으로 만나신 분들 콘서트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, 아, 너 원래 그런 애였구나 그러시더라고요.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더라고요. 또 초대해야죠 나중에. 그리고 오늘 그 떼창이 인이어로 뚫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. 그리고 혹시 뭐100% 마음에 들지 않아요. 만족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인스타 라이브 자주 오잖아요. 그거는 그냥 콘서트 기념, 비번 찾은 기념, 일기용, 제 스스로 일기용이니까 너무 자주 온다고 싫어하지 마시고요. 또 한창 일하다가 집중하다 보면 깜빡해요. 아무튼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면 또 재밌는 것들도 많이 보여드릴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, 내일 콘서트 때 봐요, 여러분.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요, 여러분. 제가 방에 러그를 깔 건데요. 침대 앞에만 놔둘까? 아니면 방 전체에다가 깔까? 이 고민 중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깔면 좋을지 말해주세요. 아무튼 내일 봐요, 여러분. 저 일찍 자야 돼서 그만 끝내겠습니다. 안녕, 나잇.